안녕하십니까. 전북 기자협회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윤희입니다. 정치 개혁은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은 분명히 변하고 있고 정권 교체든 정치 개혁이든 유권자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자협회는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대선 주자들을 초청해 지역의 현안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주자를 초청해서 단순히 정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전북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생각을 다그쳐 묻고 또 다짐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북 기자협회 주최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는데요. 대선 주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주자 가운데 최근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 이상 고르게 나타난 이들을 초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선 핵심 이슈와 지역의 현안, 그리고 대선 주자 개인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하실 우리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인호 전주 MBC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전북일보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문 KBS 전주 KBS 보도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적폐 세력은 국정농단을 넘어 특권과 헌재까지 농단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더 높이 들고 계십니다. 어제 맹추위 속에서 전국에서 80만 넘는 촛불 시민들이 대통령의 적각 탄핵과 특검 연장을 외쳤습니다. 헌법 유린, 국정농단, 적폐 세력은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제야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정권교체 해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정권교체 해내겠습니다. 동학의 고장 전북이 촛불을 더 높이 들어 적폐청산과 탄핵 완성 그리고 정권교체의 길을 더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 앞에 보시는 화면에 답변 시간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은 대선의 핵심 이슈에 대한 질문 시간인데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발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첫 도발이고 또 우리로서는 탄핵 정국이라는 이 불안 정세 속에서 일어난 도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주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발이 계속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김정은 정권의 앞날까지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의 정세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네. 다음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쭈자면요. 지금 이 같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는 사드 배치를 지금 추진을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연내에는 이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하고 도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문 전 대표의 입장은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소 입장이 좀 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확고한 그 사드 배치의 입장이 무엇인지 좀 견해를 좀 저는 사드 배치가 필요한 절차를 만약에 생략한 가운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공론화하는 절차가 부족했고 또 대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좀 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정부로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미동맹 그리고 또 주한미군의 배치는 우리 한국으로서도 안보에 꼭 필요한 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이나 동북아 전략으로도 필요한 일입니다. 양국 간에 함께 이익을 나누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 간에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송인호 국장 질문해 주시죠. 네. 자, 문 대표께서는 적폐 청산을 화두로 삼고 계시죠. 켜켜이 쌓여 있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문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없애는 것 이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의 시기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고 대선 후보가 대선 때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한다면 이 국민투표로 인한 별도의 예산 낭비나 국정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헌의 방향도 중앙권력구조 개편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들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공화국을 이뤄낸다면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 총리제 그리고 또 장관 책임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인 것이고 정부와 국회, 법원 간의 이런 상권 분립을 더 강화하는 것도 역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병문 부장. 금방 방금 언급하신 대로 그 지방 분권 문제도 일부 이제 거론을 하셨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중앙과 이 권력을 조금 나누자는 거거든요. 나눠서 국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이게 과연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재원 배분 구조라든지.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는 밝혀주셨는데 실제로 만약 집권을 하신다면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뭐 아까 북핵 도발 문제 있지만 네. 제 1순위로 좀 네. 국정 우선 과제를 두실 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 재정자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나 현행헌법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정분권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입니다. 이것을 7:3을 거쳐서 6:4까지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가지 사무들을 전부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자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준호 국장. 네. 이건 전 다른 문제에서 요즘 정치권의 빅텐트로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종연횡이 상당히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문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그 구도 같은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텐트론, 빅텐트론을 주창하면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를 형성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연대론은 계속 더 확산될 것 같은데 이 빅텐트론에 대해서 좀 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입장이 어떠신지. 저는 제가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대세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데 이것은 저 문재인의 대세라기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염원 그것이 저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염원들이 저를 지지율 1위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가 된다면 이 반문재인은 저는 정권 연장 연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50%를 훌쩍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 후보들만 제대로 힘을 모아내도 저는 정권 교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야권 세력들과는 저는 언제든지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섹션은 이제 전북 현안에 대한 질문들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이 전북의 홀대와 관련된 그러한 질문들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전북 기자협회가 이렇게 대선 주자들을 초청하는 핵심적인 그 취지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 전 대표님의 생각을 좀 확실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문 국장부터 먼저 질문을 해주시죠. 예. 좀 다소 우리 문 전 대표께서 들으시면 거북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우리 문 전 대표의 입장을 밝혀주는 게 오히려 선거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 전 대표께서는 이미 참여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실세로 참여를 하셨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라북도에서는 문 전 대표가 전북 차별의 이쯤은 당사자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소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전북 그 발전 전략 과정에서 전북을 차별했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증이 뭐냐면은 지난번 4.13 총선 때도 여기 민주당 의석을 국민의당에다 상당히 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약간 그 전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나아졌다고는 봐요. 그런데 여전히 반감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계속 저는 이게 참여정부 때 전북을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전북을 그리고 호남을 어느 정부보다 더 사랑하고 배려한 그런 정부였다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정책 우리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국정철학으로 또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지 않습니까? 인사홀대 이야기도 나오는데 역대 정부 가운데 전체 장차관 가운데 호남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정부가 바로 참여정부입니다. 저는 우리 전북에서 참여정부나 또 저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홀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압도적인 지지로 참여정부를 만들어 주었는데 참여정부가 제대로 기억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이나 제가 또 정권교체 희망을 드리지 못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번 총선 때 따끔하게 또 호되게 우리가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호된 회초리 덕분에 우리 당이라 저는 아주 강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 이제 제1당이 되고 전국 정당이 되고 그리고 또 정권교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후보가 되고 있고요. 또 전북 지역에서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겸허하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정권교체 후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가 호남을 홀대한 정부라든지 또 호남 가운데서 전북을 또다시 차별하고 소외시킨 정부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네, 뼈저린 반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준호 국장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예, 저도 이렇게 인사 소외 문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문제 대표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에도 남들이 잘했게 지역 안배 했다. 물론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에는 또 틀린 말씀이 통계상으로는 어느 정도 호남을 좀 지역 안배를 해줬다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그 호남에서의 전북의 몫은 없다는 부분이죠. 전체 지역은 영남권, PKTK 그리고 수도권, 뭐 충청권 그다음 호남권으로 이렇게 지역 안배가 참여정부에서 남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그 호남 몫에서 전북의 몫은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차별 문제가 나왔고 나름대로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래도 9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지원받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역차별 논란이 나오면서 상당히 도민들의 불만이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만약에 문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문제, 지역 호남으로 묶지 마시고 전북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좀 획기적으로 전북 인사를 우대하는 그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좀 구상이 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참여정부 때도 우리 그때 당시에 열린 우리 당 여당을 우리 이 정동영 의장 또 정세균 대표 이런 분들이 당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정동영 장관, 또 정세균 장관, 또 정세현 장관, 국회의장도 김은기 국회의장 이렇게 그 시기에 저는 호남이 전북이 또 별도로 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같은 호남 내에서 전북과 전남 광주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호남이라는 그 틀 속에서 생각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뭐 말씀하신 대로 같은 호남 내에서도 또 광주 전남의 사정과 전북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남과 광주 전북을 함께 묶어서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호남을 별도의 권력으로 우리 경제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사 탕평의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별도의 권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예. 도민들 불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정부 시작될 무렵에 뭐 어느 정권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인사 탕평책을 그 어느 정권보다 강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경선 때 와서 뭐 눈물바람을 할 정도로 도민들의 이 서름을 씻어주겠다. 근데 막상 뭐 지금 와보면은 거의 무장관 시대, 소위 뭐 정부 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전북 인사는 뭐 2% 남지 이런 정도 되니까 도민들의 그 울분이라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예 탕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2 경제권 할 때 영남은 이렇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두 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호남은 광주 전남북을 함께 하나의 권역으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전북을 별도의 권역으로 이렇게 조금 다루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장차관 몇 명 더 해준다고 해서 전북 발전이 막 급상승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도민들의 자존심이거든요. 네?
그 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정부 좀 추가 질문. 그 참여정부 시에 좀 보충 질문만 좀 드리겠는데 참여정부 시에 물론 이게 문재인 대표께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치셨는데 이게 간단한 자료를 보면 2005년 말 그때 한참 참여정부가 3년째 접어들 때였던 것 같은데 당시 청와대 수석 자리 수석 전북 인사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당시 부산 뭐 서울 대구 충청 등 골고루 수석들의 지역 출신이 지역지가 출신 지역이 배분이 됐었는데 전북은 단 한 명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런 지적을 인사소외 문제를 지적하면은 아니 김원기 국회의장도 계시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열린 우리당 의장도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데 무슨 또 더 이렇게 인사소외를 받았다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다룬 데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수석들이 사실 수석회의에서 국정현안 중요한 현안들 다룰 때는 수석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그때 지금 중요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열린 우리 당시 참여정부였는데 탄생하는데 전부 많은 지원을 했고 힘을 보탰는데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뭐 보상 심리가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지역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전북의 몫을, 전북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전북에는 그것이 없어, 나름대로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네. 공간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참여정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던 곳이 전북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민주당에서부터 열린 우리당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광주 전남만 해도 뭐 국회의원 의석이 오히려 뭐 민주당이 더 많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저는 다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때 열린 우리당을 우리 전북에서 아까 정동영, 정세균 이런 분들이 끌고 계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전북에 대한 애정이 사실은 각별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과 전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전북이 서운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점은 저희가 한번 다시 더 이게 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공기업 공공기관들 이렇게 이전시켜서 혁신도시 사업구단각하고 할 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북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배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앞으로 문 대표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런 질문들을 그 지역 이기주의 발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 송인호 국장. 예, 네,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앞서 두 패널께서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게 너무 전북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정권들의 행태를 보면요. 박정희 정권 때는 여력도 없고 자본이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과일을 나눠 먹자라는 목표로 해서 경부축, 영남축으로 해서 모든 경제가 집중이 됐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실을 따먹을 때가 되니까 정부의 논리가 살짝 바뀝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전북처럼 사람도 없고 경제도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 도민들이 속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이건 볼멘 소리가 아니라 비명 소리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자, 문 대표께서는 이런 전북의 소외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근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중심의 성장, 그리고 또 경부축 중심의 성장. 그것이 저는 짧은 기간 동안의 고도 성장에 도움되는 면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이 지속되다 보니 성장의 혜택을 본 지역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성장에서 소외되고 홀대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성한 정부가 저는 참여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사실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 출신들을 해도 서울에서 살다 보면 지역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지역 사람,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은 다 망한다. 이런 절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이제는 균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5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10년, 20년 계속 이어나가야 과거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시 또 거꾸로 가버리고 다시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전북의 소외나 홀대가 해소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균형 이 성장에서의 소외 홀대 가운데 저는 전북이 더더욱 더 많은 소외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저는 만약에 이번에 정권 교체해낸다면 다음 제3기 민주정부는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네, 그 전북이 피해 지역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다음에는 전북 홀로서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전북이 이번에는 정부의 권역별 발전에서 또 손해를 봅니다.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지원이 광주 전남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북권을 하나로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5+2 이렇게 경제권 뭐 이렇게 설정하면서 영남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두 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우리 호남은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북이 그 내에서는 또다시 또 홀대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을 앞으로 별도의 권역으로 우리 경제 면에서나 또는 인사탕평의 면에서나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북 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전북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국장께서 해주시죠. 문재인 대표께서는 방금 조금 전에 들은 것대로 전북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부분하고 제가 좀 방금 말씀 조금 전에 얘기 드리겠는데 실제 통계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북 지역 총 생산 증가율이 0%.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제자리 걸임했다는 것인데 당시에 전국 평균 증가율이 2.8%.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성장률이 제대로 멈춰선 데는 전북이 유일했습니다. 이 정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고 성장 동력이 미약하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들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못해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여러 차례 전북을 방문하고 올 때마다 낙후 문제 듣고 했는데 나름대로 좀 고민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전북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전북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낙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혹시 전략이나 비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한 뭐 세 개 정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참여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면서 원래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그 지역 내에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자체적으로 내재된 성장 잠재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좀 억지스럽게 일시적으로 수도권에 모여있는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혁신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것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드디어 기금운용본부까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금운용본부까지 내려와서 이제 이달 25일이면 업무를 시작하게 그렇죠. 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공공기관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과제로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도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요즘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또 교통 이런 정주 여건들을 충분히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끈의 이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금운용본부는 무려 550조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래하는 그런 금융 이런 단체들만 해도 한 500여 개가 넘습니다. 저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해서 자산운용사, 투신사, 또 은행, 증권사들의 지점 또는 연기금에 대한 각종 연구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모두 다 집적이 돼서 여기서 하나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중심지가 대한민국에 두 군데입니다. 하나 서울은 국제금융중심지고 부산은 해양선박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전북은 연기금과 농생명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새만금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만 너무나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투자를 집중해서 적어도 다음 정부 기간 동안에는 매립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실제로 가동이 되면서 우리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새만금은 앞으로 서해안 시대, 그다음에 환황해 경제권 이 면에서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과거 재래식의 뭐 중화공단 이런 차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지, 무인자율자동차의 어떤 기반으로 만들 수 있고 또는 드론 같은 무인항공기의 또 시험 비행장이 되면서 생산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많은 농업 관련 공공기관을 내려왔는데 그것을 계기로 우리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발전시켜내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북이 오랫동안 역점을 두어 온 것이 또 탄소 산업입니다. 네. 우리가 탄소 산업 육성법 우리 작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을 해냈습니다. 이제 법적 근거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 전북을 탄소 산업의 중추 지역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질문은 20초 안에 해주시고 예. 답변도 1분 안에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병문 국장님. 3대 비전 가운데 이제 새만금도 일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충 질문 드린다면 이것 같아요. 뭐 새만금 사업이 지금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주제 말고는 딱히 이루어진 사업이 없어요. 뭐 일부 산단 있기는 해도 경기 침체도 보니까 민간 투자자도 적고 그래서 여하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 것이라든지 YS 정부 때 가거대교계 수조원 투자에서 한 것처럼 여하튼 새로 집권을 하시면은 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집중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를 쏟아부었듯이 새만금에 집중 투자를 했으면 저는 아마 새만금 이미 매립도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새만금을 이제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예산을 좀 집중해서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매립이
민간매립으로 네.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지부진합니다. 네. 저는 이것을 가능한 한 또 공공매립으로 그렇게 이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뭐 매립공사 같은 경우에 지역업체들이, 지역건설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제도화해 낸다면 그것이 주는 지역 내 연관 효과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만금 이 국제공항 5차 공항 장기 계획에 이미 포함이 됐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이제 뒷받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023년도 세계 젠버리 대회 지금 이제 유치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중앙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젠버리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면 새만금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는 대도 도움이 되고 또 새만금에 대한 관광 어떤 사업들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저는 또 국제공항의 건설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아울러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 아울러서 새만금에 대해서 또 지금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그야말로 국책 사업이죠. 국가가 힘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국토산하의 청단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힘이 없어서 오히려 예전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산업단이 더 낫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 대표께서 대통령으로 되신다면은 청와대에서 그 새만금 사업을 대통령 직속으로 바꿀 생각은 있으신지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새만금 수석을 만든다든가 뭐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게 새만금은 과거에 우리가 행정수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려 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행정수도로는 가지 못하고 행정중심도시로 그렇게 건설했습니다만 그 행정중심도시를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델을 그대로 이렇게 채택을 하면 이 새만금 건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내에 기구를 두지 않던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호 국장 추가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만금 사업에서 매립 사업을 민간이 아니라 공공 매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공공 매립이라는 게 농지 기금을 활용했다는 뜻인지 현재 지금 방법은 공기업의 매립 사업 참여 방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 관련한 농지기금을 활용해서 매립사업에 투입한 방안이 있거든요. 어떤 방안을 좀 공공은 뭐 이렇게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주도해서 매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조성은 이제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매립부터 조성 뭐 다 민간에 그렇죠. 맡겨져 있으니까 우선은 매립 자체에 지금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립은 좀 공공 부분에서 제대로 해주고 그 이후에 민간이 이렇게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기업 사회 공기업 매립 사업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립을 공공이 주체가 되거나 예. 공공이 적극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예. 송현웅 국장 다음 질문에 가시죠. 네, 그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사실상 초토화 위기인데요. 벌써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중공업은 큰 이익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민 골기대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나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으로나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문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 조선 산업 전체가 참으로 어려워서 더 이제 구조 조정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조선은 불경기가 있으면 다시 또 호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3년 호황, 3년 불황이 이제 반복됐었는데 이번 불황 전에 호황이 좀 이례적으로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도 그에 따라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대체로 내년 정도를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세계 조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해운에서 그 이렇게 환경 기준이 아주 엄격해지면서 LNG를 연료로 하는 그런 선박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세계 조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조선 산업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공성 발주를 대폭 늘려 나가는 것, 또 노후 선박들을 빨리 좀 국가가 지원해서 그것을 새로운 선박으로 이렇게 또 교체해 나가는 것, 또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국적선을 보유하지 않고 전부 해외에서 용선하다 보니 비싼 용선료 때문에 해운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굉장히 불황을 겪고 구조조정을 이렇게 겪게 됐는데 우리 해운사들이 보다 더 국적선을 많이 보유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내 수요를 넓혀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해상풍력단지를 대규모로 건설한다면 그것도 해양프랜트에 대한 국내 수요를 일으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현재 중공업 군산 조선소도 그렇게 조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조금 최소 물량이나마 배정받아서 버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산 조선소는 사실 조선 시설로서는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권력 크레인도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고요. 도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 중공업 입장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도쿠 쪽을 문을 닫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앞으로 장기적인 조선 산업 경기의 회복을 내다보더라도 그렇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인 가치 그에 대한 또 우리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면에서도 현대 중공업이 군산 조선소를 조금 가동 발주량을 좀 줄여서라도 저는 유지해 나갔으면 그렇게 이제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측과 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송화진 지사님과 또 문동신 군산시장님하고 함께 좀 협의를 나누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앞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이병묵장.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이미 다 수상이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잼버리 대회가 2023년 만약 새만금에 유치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저는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각종 기반 시설이 또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지적했다시피 탄핵 정국 속에 이제 국정 공백 사태가 빚어지다 보니까 지금 마침 정부가 좀 이게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거든요. 근데 자치단체는 여지껏 뭐 송화진 도지사가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뭐 세계 곳곳을 누비다시피 굉장히 유치 활동을 벌여왔어요. 엊그제사 지난 9일에 정부 차원의 유치 발대식이 구성된 걸로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8월 달에 결정이 되니까 굉장히 화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집권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이거 속단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또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국회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뭐 결의문책이라든지 해서 좀 힘을 한번 좀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뭐 대표께서 집권하신다면은 폴란드를 직접 가신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뭐 특사라도 예.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 세계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전혀 그런 지원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8월 달로 결정 시한이 지금 임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다음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 가지고 그동안 시간을 많이 그냥 허비한 만큼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다음 정부 출범 전까지 국회 차원에서 결의한다거나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그 문 대표께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탄소 산업 관련해서 네. 질문 짤막하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문 전 대표께서 탄소 산업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중요성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탄소 산업의 중추 도시로 전국을 발전시키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만 더 제안을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연구 개발의 중심 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전주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히 연구 노하우나 인력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이 기관을 정부 출연기관으로 승격시킬 뭐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대통령이 내신다면 현재 예, 자치단체 출연기관인데 예, 그 우선은 이 탄소산업육성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법 제도적인 뒷받침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의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세계 탄소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맞자면 이 세계 어떤 선진국들보다 많이 뒤처진 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탄소 산업 프로젝트 조성 사업을 좀 당초 취지에 가깝게 더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탄소 섬유 국가 산업 단지 조성 이것이 지난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맞자면 이제 인정되지 못했는데 다행히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새롭게 지금 신청을 네, 그렇죠. 해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잘 되게 해서 탄소 밸리 조성이 되도록 하겠고 또 방금 연구기관들도 네, 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으로 그렇게 뭐 투자하거나 전환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송인호 국장님, 금융 화보 관련해서 질문 네. 좀 앞전에 전북 발전 비전 제시 항복에서 전북을 기금운용본부를 이용한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와서 기대는 됩니다만은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라는 큰 물고기를 갖다 놨다고 해서 이게 보통 다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 이 생태계 조성이라는 것도 서로 기금운용본부와 은행, 증권사들이 서로 필요한 게 있어서 서로 나누는 게 있어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생태계 조성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이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가 막대합니다. 지금 현재 550조 세계 3대 기금에 해당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갑니다. 2020년 좀 되면 800조, 그다음에 2040년쯤 되면 무려 2500조가 넘는 규모로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온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전북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전북을 하나의 제3의 대한민국 금융중심 지역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연기금과 관련된 연간 연구기관들도 이쪽으로 함께 모으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운용사라든지 또 투자금융사라든지 자산운용사 또 각종 은행, 증권사들의 지점들 이런 연관된 기관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한전이 내려간 이후에 한전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무려 170개
정도 이렇게 걸로 모였습니다. 2020년까지 무려 900개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그쪽으로 집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한전과 전라남도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낸 성과입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훨씬 더 속력 있게 또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질문을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 세 번째 섹션으로 전북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시간이 적어서 자꾸 질문을 짧게 하라고 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KTX를 타고 오늘은 오셨는데 가끔 오시면은 전북에서 민박 같은 시설을 이용하신다고 들었어요. 호텔보다는. 설령 호텔을 만약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아니 문 대표께서는 호텔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텔이 많지 않아요. 대형 호텔이. 비근한 예로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 연간 한 6,700만 명 정도 앞으로 더 올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해야지만 또 이 관광이 상당한 먹거리 아닙니까? 특히 전북같이 뭐 다른 게 없는 데는 이 관광을 육성을 많이 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뭐 비근한 예로 가끔 오시다 보시면 전주역 한번 보셨어요? 사람 많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옹색하기 짝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인프라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물론 정부가 나서서 뭐 역사 지어주고 호텔 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지 육성책은 반드시 집권하면 마련돼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도 뭐 전북에 오면 특히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에 묵고 하는데 정말 참 좋습니다. 이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주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하고 또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이 또 참여정부였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전북은 관광 어떤 산업을 발전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이제 자연적으로는 지리산과 특유산 그런 산과 또 아주 아름다운 서해안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그래서 이 자연과 문화의 결합 이런 것이 이 관광산업의 이렇게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전통 문화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과 더해서 또 앞으로 새만금에도 아주 대대적인 아주 넓은 관광 단지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광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이쪽을 금융 중심지로 성장시켜내면 그 가운데 마이스 산업이 이제 또 함께 발전해서 그 속에서도 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젠브리 대까지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 전북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전북 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선주자 개인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29% 정도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세론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꺾일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것이 제 개인에 대한 대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가 대세인 것이죠. 이 정권교체 염원들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당 대선주자 전체의 지지도 합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지지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 당 대선 주자들 간에 제대로 힘만 모아낸다면 저는 정권교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또 제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함께 경쟁하는 대선 주자들 또 이미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던 박원순 시장이나 김부겸 의원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이나 또 광주 전남에도 비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나섰다면 뭐 그분들 못지않게 지지받을 수 있는 우리 당내 지지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하고 또 이런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또 이분들이 또 국정의 경험도 다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 보아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계속되어 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병문 국장. 네, 대세론과 관련된 뭐 질문이라기는 하지만은 지난 우리 총선 과정에서 문 대표께서는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은 정치일전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선도 불출마하겠다. 이게 배수로 진을 치신 건데 근데 총선 결과는 아쉽게도 일테면은 국민한테 섭패를 했거든요. 대패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도민들은 문 대표가 선거 때는 살짝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입장을 발표를 안 하시니까 네. 궁금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거취를 뭐 총선 결과에 근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호남에서 저에겐 지지를 거두신다면 저는 뭐 대선 출마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도 저의 진심입니다. 실제로 호남의 지지 없이 어떻게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으며 또 호남의 지지 없이 어떻게 야권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지금 호남에서 그래도 지지를 보내주고 계셔서 이 정권 교체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많이 커졌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호남의 수도 또 전북의 수도 더 지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저희가 맞았던 아주 호된 그 회초리는 저희 당을 아주 더 튼튼하고 강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호 국장 다음 질문. 예,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북에서도 문 전 대표 지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북의 민심을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예전에 좀 고인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당선자 신분으로 전북대 와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이 전북이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해줬지만은 부산, 내 고향인 부산, 경남, 울산의 29% 지지보다 표수는 적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며칠 다음 후에 대선에서의 경쟁자였던 이회창 후보하고의 그 승리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해창 후보가 싫어서 나를 지지한 것이지 내가 좋아서 지지한 건 아니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 논리가 있겠지만 네. 아마 기본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전북에 대한 기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부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민들에게 지지를 진정한 마음을 폄하하고 네, 무시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1분 30초 안에 좀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뭐 저도 지난번 대선 때 우리 전북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때 제가 실명시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또 다시 또 저에게 이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고 계셔서 저는 전북 동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전북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구가 더 많은 쪽의 저쪽 경상도 지역의 지역주의가
너무 이제 아쉽다. 그런 지역주의를 꼭 타파해야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사랑은 좀 각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출신 지역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특히 전북은 그 시기에 전폭적으로 참여정부를 참여정부를 출범시켜주고 또 참여정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전북에 대한 고마움은 더더욱 각별했습니다. 네. 송인호 부장 20초 안에 질문 맞춰주십시오. 네. 농도인 전라북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그 농촌과 농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 심지어 농촌은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다 농민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몇십 년 후면 농촌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문 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농촌과 농업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게 또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답답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농촌, 농업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식량 자급률은 불과 24%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그 이상기후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저는 조만간에 식량 수출국들이 더 이상 식량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저는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우리는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고 식량이 무기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렵더라도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농민들은 정말 우리의 기간 산업을 지켜나가는 거의 뭐 공직자 같은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 농민을 살릴 수 있도록 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쌀인데 이게 우리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의무수입 물량까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대책으로는 저는 가급적 이 논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논을 유지한 가운데 거기에 고구마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이런 대체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그 대체작물 재배로 인해서 벼를 재배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역시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것이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는 그런 살은 북한의 지하광물과 이렇게 교환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북한의 광물이나 희토류를 국제시장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 우리 경제 전체에도 도움도 되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신데요. 안희정 충남지사 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장단점을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분들의 지지도 상승이 아주 반갑습니다. 기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 당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 두 분은 다들 정말 아주 젊고 훌륭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어서 만약에 이번에 뭐 또 이렇게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저는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 국가를 이끌 그런 지도자로 커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 문제 있느냐고 묻습니다. 뭐 말씀드릴 게 많지만 한 몇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제대로 검증된 대통령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그런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은 고통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도덕성, 소통 능력 그리고 또 정책 역량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된 그런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공격받았고 또 혹독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저 문재인은 정말 틀어도 틀어도 문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 또 정경유착 청산 이런 면에서도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좀 잘 준비된 대통령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조기 대선에 더해서 인수위라는 준비기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됩니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아마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다음 정부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당을 운영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 대선 때 이미 많은 준비를 갖췄고 그 이후에 더 깊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맡겨주신다면 제대로 잘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사상 최초로 우리 전북에서만 지지해 주신다면 여기 호남에서도 또 영남에서도 함께 지지받을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 힘으로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무너뜨리고 진정한 국민통합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전북 기자회피가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전북 도민들은 문재인 전 대표의 철학과 비전과 전북에 대한 생각을 지켜봤습니다. 전북 기자회피 패널분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날선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대선 주자들이 전북의 미래를 더 많이 고민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출연해 주신 문재인 전 대표님,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